자, 지금 첫 번째 캐스팅을 해서 바로 밑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유, 부실이 같아요, 부실이. 방어. 방어. 아, 대략 한 6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물은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좀 떠올랐어. 물 안 갑니다. 방어. 자. 자, 사이즈는 막 많이 크진 않는데, 자, 작은 사이즈의 지금 첫 번째 방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저희가 우리 우대 친구하고 같이, 예, 영도 하리방파에서 나왔는데, 방어, 부시리, 참돔, 뭐 여러 가지 나온다 하니까, 최대한, 오전 물때 해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캐스팅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맞아. 내리자마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좀 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방어. 알방어 나왔습니다. 계속 낚시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끼는 방어 부시리 할 때는 대략 크릴 자체를 하나만 끼는데 오늘은 참돔까지 놓인다 해서 두 가지로 아주 이쁘게 반에 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넣어서 바로 보시면 입질 자체는 대략 한 10m 정도 내려가니까 그냥 입질 바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엉켜갖고 올려서.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랬는 거야, 이거?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는 게 아니고. 첫 고기 오늘 운 좋게 또 너무 빨리 잡았다고 지금. 줄 꼬이고. 왠지 첫 고기 좀 물더라, 빨리. 줄 꼬인 게 아니고. 평소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실력은 뭐. 아니, 시작하자마자 첫 고기 났으니까 약간 멘트라든지 이런 표정이. 좀 거시기 하네. 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지금. 줄 꼬이고 난립니다, 지금, 옆에서. 아니, 이거, 내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진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무드라고 보면 꼭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니, 누가 보면은 그 범석이 부실이 처음 잡아보는 줄 알겠네. 이제 알았어? 그 알부실이 한 마리 잡고 말이야. 줄 꼬이고 난린데. 원래 그래. 아, 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 우대야. 왜? 빨리빨리 해라, 좀. 첫 고기 또 한 마리 잡았다고 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네, 또. 여기 보이죠, 여기? 네? 견장 찬 거. 기본적으로 우리. 야, 바로 앞에. 바로 오잖아. 고기 잘 나옵니다. 고기 잘 나오네. 오랜만에 나와서 긴장되라니. 아니, 나도 이제 첫 캐스팅이다, 첫 캐스팅. 바로 올라온다, 넣으면. 너무 가볍게 하지 마라, 좀 무겁게 써라. 아, 근데 생도에 진짜 고기 많네. 없는 거야. 없는데 잘 잡는 거지. 생도에 고기 많네. 아니,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이렇게 고기 잘 나오는 건 엄청나게 지금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두 분이 모여서. 아, 걱정하지 말. 우리 오늘 자신 있지? 날씨 번개가 치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거 없다. 생각을 좀 걱정 좀 하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 날씨도 좋고 봐. 최고네, 날씨. 와, 자. 건너뛰기 한다, 이거. 날씨 좋네. 그래도 오늘 우리 우대랑 나와서 오랜만에 진짜, 그지? 어이구. 오랜만에 진짜 나와가지고. 아니, 낚시는 이렇게 자주 종종 나오는데 같이 촬영은 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 같네. 그동안에 안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같이 나오면 또 큰 사고 터질까봐. 아니, 박우대 프로님은 저 예전 우리 파워피싱 진행 이후에 그 방송에서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죠. 개인적인 너튜브 하고 바쁩니다, 요즘에. 이 범석이가 하도 좀 오늘 나와달라고. 사정을 사글사글 해가지고 오늘 바쁜데. 아, 범석이 형이 그러면 저 섭외를 하신 거네. 그렇죠. 야,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범석아. 나랑 한번 콜라보 하면 안 되겠니? 참고로 나는 콜라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브로콜리 나랑. 나는 저 두 분 저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지옥의 콜라보. 오늘 무슨 일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네. 오늘 근데 희한하게 그래도 바람 부네. 아니, 근데 태종대 이 생도가 이 주전자 섬이죠. 좀 가까운데 항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데 어장어는 정말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 어종들 나오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여기 자주 다녀요. 부산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도에서 보니까 저 범석이 형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 원래 올 때마다 우리 꽝이 없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 꽝 없어요, 여기 오면. 그 첫곡이 그 감독님 첫곡이 혹시 눈알이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계속 붓고 있는데 앞으로. 뒤에도 계속 오잖아. 지금 여기만 안 오는 거야. 나는 이제 첫 캐스팅이라니까. 나 첫 캐스팅에 바로 물잖아. 알았어. 긴장해. 5대가 오는 그래도 뭐 여기 오기 전에 많이 조금 뭐 찌렁찌렁 했어요. 야 어떻게 힘들게 곡이 나오겠냐 안 나오냐. 아 어머 나온다. 내가 보여줄게. 바로 보여주잖아. 오늘 지금 시작인데 끝날 때 과연 범석이가 몇 마리를 잡을지 낚을 수 있고. 네, 자연스럽게 두 분 이제 대결 구도로 가시나요? 아, 그렇죠. 대결 구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뭐 생도 자주 왔지만 오늘 같은 참 이런 컨디션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바다도 네, 좋고 잔잔하고. 노을도 그렇게 뭐 별로 없고. 어. 바람도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날씨요, 뭐.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지? 이게 부딪힌 거죠, 그 날씨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음과 음이 만나. 그렇죠. 양을 이루는 태풍의 눈인가 지금? 요리가 아닌 거지? 눈이에요, 운. 또 이런 날도 있어야 또 우리가 또 낚시 같이 나오잖아. 이런 날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낚시를. 아니 사실 우대 형이 이제 오면서도 계속 걱정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최근에 좀 조가가 좀 안 좋아서 우리가. 뭐 아니 오늘 딱 정말 예보가 좋다고 했었는데 딱 새벽에 이 집에서 딱 나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 도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기상이 좋네요. 오늘 날씨 좋다고 했어요. 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상은 좋은데 첫 고기를 범석이가 잡아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기상은 좋은데 기분은 안 좋네. 그게 마지막 고기가 될 수도 있어. 네, 조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뭐 최대한 하면 나올 거니까 뭐 열심히 해봐 친구야. 알겠다 열심히 해볼게. 아니 우대형 빨리 한 마리 낚아야지 이게. 아니, 해결이 진짜, 되게. 아니 이제 첫 캐프팅. 해결이 되겠다. 조금 늦게 했고 나는. 아니 저 우대형이 조금만 더 큰 걸 좀 낚아주세요. 좀 빨리 한 거야? 재미를? 범석이 형보다 조금만 더 큰 걸 낚으시면. 범석이가 잡은 것보다는 큰 사이즈는 내가 낚지. 그래야지 뭐. 근데 원래 우리 저 바구대 프로님이 참돔 굿자 조사라고. 야 참돔 진짜 굿자 한 마리 잡았는데 정말 오래 가네. 몇 년째 지금? 참돔 전문입니다. 제가 이 파워피싱 그때 진행할 때 낚았던 참돔인데 타 방송에서도 참 참돔 굿자가 자주 등장을 하네. 아, 큰 거 아니면 잘 안 낚으세요. 그 후로는 그렇죠. 지금 고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많이 낚았지. 어떤 걸로?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원래 그 우리 그 우대가 원래는 그 찌낚시 전문가인데 요즘에 그 뭐 생활낚시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찌낚시 자꾸 좀 탕을 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생활낚시로 점점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생활낚시가 재밌지? 재밌어요. 뭐 다양한 것도 있고 최고. 문어도 있고 쭈꾸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 재밌잖아. 최고지? 그럼. 두 종류 낚시. 근데 실제로 전문 찌낚시도 뭐 훌륭하지만 생활낚시가 훨씬 더 요즘에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세거든요. 뭐 네. 생활낚시 많이 하니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어머니 필요 없어. 근데 어? 생활낚시가 짱인 것 같아. 근데 강프로님 표정이 좀 보기 불편해. 뭐 이렇게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뭐 안 보여주려 했는데 제가 먼저 잡으면 안 됐는데 그래서 먼저 잡아가지고 조류 방향이 딱 바뀌어버렸네. 우리 조금 앞으로 더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조류가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가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바뀌었네. 자 지금 현재 그 오전에 8시 반 정도가 지금 들물 만조인데 지금 물이 지금 보시면 배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채비가 아마 지금 저 앞에 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를 또 포인트로 이동해서 다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여기서 좀 안 되면 바로 이동을 해서 다시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배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배 밑으로 일단 걷어서 일단 한 마리 했으니까 일단 걷어놓고 한 마리 했으니까 그 말을 꼭 했었어야 돼. 네. 됩니까? 옆에 누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명대가 다 왔네. 다 왔어. 다 왔어. 참돔이다. 참돔. 우와. 참돔. 참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대상어. 야, 한 건 했어. 와, 이거는 사진 한번 각을. 박아주세요. 예, 박아주세요. 아, 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안 잡으려 하는데 진짜 미안해 우대야. 아, 우대야 미안하다. 인간의 오늘 우대가 그러면 소고기 쏘는 거야? 아, 이걸로 사진 찍어주세요. 자,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 아우, 아우, 이거 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네. 지금 물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좌우로 왔다리 갔다 하는데, 어우 나 알부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훅 땡겨가더라고. 야, 이렇게 오늘 또 한가 합니다. 역시 올해 이제 5년차 접어 들어가니까 이제 고기가 잘 나오네. 하여튼 자, 한 6자 정도 되는 참돔 나왔습니다. 자,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 낚시를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오전 첫 수부터 계속 그 뭐 끈기장기 입질이 와가지고 그나마 좀 잘 낚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다 정리하고 마무리는 들어가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감을 하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뭐 일단 마무리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다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소리도 크고 최대한 그래서 오늘 낚시했으니까 그래도 5대 친구하고 같이 와서 즐거운 낚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일단은 마무리는 들어가서 오케이? 누구세요? 아 고기가 안 나와갖고